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사운드를 위해 페달보드를 꾸미는 것은 기타리스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자 즐거운 행위일 것입니다. 사운드, 디자인, 사이즈를 비교하고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커스텀 페달보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연주자들에게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페달보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펙터의 가격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는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페달보드를 꾸며보자. 가성비 갑인 이펙터들을 은총 씨와 제가 뽑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5대의 이펙터입니다. JHS의 3시리즈 오버드라이브, MXR의 슈퍼배드에스 디스토션 M75, TC일렉트로닉의 서드 디멘션 코러스, 디지텍의 옵스큐라, TC일렉트로닉의 드립스프링 리버브.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가성비값 이펙터들의 사운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가격을 할인가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3시리즈가 153,300원, 그리고 슈퍼 베데스 디토션이 139,100원, 그리고 서드 디멘션 코러스가 58,000원, 옵스큐라가 137,500원, 그리고 드립 스프링 리버브가 99,900원, 토탈 587,800원.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능이 뛰어난 이펙터들을 이렇게 추렸는데 이래도 60만원 조금 안 되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저희가 이 이펙터를 선정한 기준 자체가 단순히 저렴한 이펙터들로만 꾸미기 시작한다면 뭐 중국에서 출시된 브랜드들 요즘에 이제 퀄리티도 괜찮기 때문에 미니 사이즈 이펙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 한 30만 원 언더로 다섯 대를 꾸밀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선정한 기준 중에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운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은 친구들로만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이 다섯 대 가성비 갑 이펙터들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소감이라고 할 건 없고 이미 현영님께서 가격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 정답이 나왔죠. 뭐 사실 이제는 뭐 이제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 저희가 아직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좀 멀리 가는 이야기인데 뭐 부동산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품이 검색하면 해외부터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시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이제 이 음악 장비 아니면 음악의 컨텐츠에 관련된 걸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게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가격도 중요한 게 아니고 취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100만 원이란 자본 안에서 10개를 맞출 수 있는 세팅과 4개, 3개밖에 아니면 혹여나 1개 밖에 살 수 없는 세팅은 엄연히 다른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목적도 다르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 지금 58만 원 돈이라는 이 자본 안에서 5개의 페달을 수급해서 내가 음악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니면 혹은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죠. 이제는 합리적으로 내가 소비를 하고 하는 세팅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비싸게 드린다고 해서 그만큼 당연히 비싼 소리가 나지만 내가 공연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나의 상황, 지금 요즘 같이 이펙터가 계속 비싸지고 뭐 장비들을 사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지금 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접근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요즘은 진짜 페달이 예전처럼 나쁜 페달을 진짜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소개된 페달들도 정말 소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친구 아 이건 여러분 58,0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거의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나갔어요. 제가 이제 주제를 짜면서 재고들을 확인을 하고 이 주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서드 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수량의 5분의 4 정도는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났네요. 네, 몇대안 남았어요. 저 버즈비 TV 보고 저한테 이제 레슨을 이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형님이신데, 형님도 이거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잘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도 지금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는 이 시리즈들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리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죠. 요즘에 막 이런 곡 저런 곡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톤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이펙터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소리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는 그래도 좀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어뭐 내가 좀더 투자해서 다른 거 사겠다 이럴 수 있지만 얘는 좀 논외입니다. 얘는 그냥 사세요. 얘는 그냥 사시면 될것 같고. 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페달로 여러분들 또 음악 생활이 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페달들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정한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각 브랜드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애초에 탄생한 제품들도 있고요. 원래 이제 고가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 버즈비에서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네. 진짜로 이거는 이 가격이면 정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이펙터들로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요 다섯 친구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